오다이바 최근이다. 진짜 최근이다. 그렇죠. 주차동 열린다. 와.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하이 소드에스네. 택시를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레인보우 브릿지를 지나갑니다. 아. 저는 이제 도쿄를 처음 가보다 보니까 레인보우 브릿지를 딱 지나고 나는 순간 좀 크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봤어요. 도쿄타워 딱 지나가는 순간에도 아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보던 드디어 내가 도쿄에 입성했구나 하는 네. 느낌. 다른 지역이랑 또 다르게 도쿄의 매력은 역시 도시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1400만이에요. 서울보다 더 크고 거대한 도시죠. 보면.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곳이 그 유명한 스크램블 경장. 그 유명한 데구나 여기가. 네. 여긴 우리 건너 가봐야겠는데요? 아 진짜 메가시티가 이런 데구나 싶어요 진짜. 아 저희 교차로는 정말 저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만 봤었다가 와. 사람 많다. 네 정말 많다. 가자 가봐요. 아니 마이향 감각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쪽 온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나?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나? 뒤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 각도로 보는 이 풍경이 다 그 영화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나오는 풍경이에요. 아, 맞아. 네네네 맞아. 저거 네. 기분 좋으신 게 막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아주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는데요. 좀 들떴어요, 저 때. 아니, 손 꼭 잡고 다니셔야겠어.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실 것 같아. 우리 목적지는 네. 여기 왼쪽이에요. 여기도 바로요? 네. 여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 같은 곳이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 저기 뭐 이게 갑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일본의 각 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뭐 여기는 후쿠오카 음식, 아, 여기는 어디 지역별 음식을 잡아서 네. 진짜 평화로워. 퇴근하고 보이죠. 나서 저기 들려가지고 한잔하면 너무 분위기 좋겠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동경 여행을 온다면 네. 하루 정도는 여기서 진짜 그냥 날씨 네. 좋을 때. 네, 좋을 것 같아요. 시부야 놀러 오시면 꼭 네. 여기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보면 네. 이제 식당에 앉아 있는 분들 마스크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코로나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렇죠. 완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 보이는데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지진이 5번씩 나고 화산이 100개가 있는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다들 평화로워 보여요. 그렇죠? 저희가 궁금한 걸 채우기 위해 후지산에 먼저 가보기로 했어요. 도시에서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활화산이 있다? 네. 도쿄 사람들은 좀 어떤 느낌일까? 그 요즘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솔직히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진짜 터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도쿄에서 보이기는 보여요. 먼 곳에 있긴 한데. 아, 도쿄도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일본의 상징 같은 산인데 네. 도쿄에서 후지산이 보이고. 네. 이 후지요시다 마을이 도쿄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후지요시다는 후지산이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동네로 유명해요. 목꽃도 유명해요, 이쪽 지역은. 네. 관광객들도 많이 그거 보러 오고. 아. 네. 여기 상가가 위에 후지산 마크가 맞아, 있네요. 네, 그러네. 아, 로고구나. 실제로 등반하는 분들이 이 마을을 꼭 거쳐갔네요. 베이스캠프처럼. 네. 아, 예쁘다. 후지산에 올라갈 자신은 없는데 저 마을은 가보고 싶다. 그쵸, 예뻐요. 와, 지금 뭐, 지금 엄청 큰데? 후지산이라고 써있는 거? 이 조리라고 하는데 이 네, 오늘 네. 여기를 통해서 후지산이 크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네. 도리가 있고 SNS 보면 네. 저게 배경으로 사진을 굉장히 사진 이렇게 찍죠. 이렇게 우주선이 네. 위에 딱 보이는. 네. 어 파란 물이다. 지금 한번 볼까요? 보여요? 어렴풋이 저거예요? 내가 본 거랑 좀 느낌이 다른데? 후지산은 어디 있어요? 날씨가 안개가 껴서 날씨가 안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보려고 했었던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 아. 옷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계가 안 좋네. 그렇죠. 그래도 올라가 보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데. 네. 그렇죠. 그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가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도 중턱까지라도 가보고 분화의 흔적도 한번 만약에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개가 이렇게 지칠한 게 잘 못 보셨죠? 하얀 너 주변이 다 하얀색이야. 그러니까요. 와, 진짜 와. 하얘 그죠? 너무 신비하죠. 구름 속에 이제 차를 뚫고 우리가 올라간 거죠. 이 후지산이 그런데 화라산이라는 거. 화라산이고 300년 전에 거대한 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300년 전에. 300년 전에 폭발했던 분화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오, 도착했어요. 왔어요. 네, 저기, 여기가 지금 고도가 벌써 2000m는 훨씬 훌쩍 넘었죠? 네. 그쵸?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구름 속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 네. 또 올라가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한먹이네요. 오한먹. 지금 5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산에서. 네네. 와, 뭔가 멀리서부터 여기가 본격적인 활화산 느낌 나네요. 맞아요. 이미 2400m에서 시작합니다. 한라산 꼭대기까지 높이가 1950m인데 2400m에서 시작을 하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곳에서 이 길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화산석들이 신발 잘 신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시우 씨, 그런 여기를 오를 거라고 상상 못했죠? 못했어요.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 맞아, 맞아. 거대한 그 냉동 창고. 네. 약간 드라이 아이스 같이. 네, 네. 냉동 창고에 들어온 느낌. 근데 녹시님도 일본에서 네. 후지산에서 자려한다고 들었을 때 네. 이거는 상상 못하신. 상상 못했어요. 이 정도는 상상 못했고 네. 추위도 이 정도 추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네. 그래도 좀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야. 슬슬 뭔가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묘하게 또 우리밖에 없으니까 또 묘하게 무섭다.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와, 어머, 경사가 되게 가팔라 보이는데요? 바람에 날아가겠어요, 바람 세게 불면. 저 뭐 보이고. 뭔가 이 세상 네.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어디 갔죠? 와, 뭔가에 왔으네, 지금. 그쵸? 네. 바람 진짜. 제1화구! 가장자리 림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따단! 분화구가 보이십니까? 어디요? 분화구 가장자리 가지고 오셨는데 맨땅 같은데? 네. 커다란 이제 분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그렇군요, 지금. 이거 정말 아쉬운데요? 아쉬운데, 맞아요. 그쵸? 그래도 아쉬우니까 혹시 이렇게 일지 모르니까 잠깐만 한번 네. 기다려왔다가 네. 우리 한번 그래도 볼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보고 네, 맞아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분화구를 봐야죠. 이야기하는 동안 바람이 정말 세요. 산은 그래도 그쵸, 밝아졌어요. 어쩌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아직 근데 안 보이니까. 아직은 안 보이지만 너무 아쉽다. 기가 막힌데. 와.
우리가 기가 막혀. 와, 저기 저기 있었어. 와. 와. 상상도 못했죠. 아래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맞아. 림이 있는 거였어. 그만큼 깊은 거예요? 엄청 거대한. 우와. 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데 진짜. 와. 잠깐 보여줬어. 네. 너희들이 내 얼굴을 모르는구나 하고 살짝 보여주고 우리 네. 산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한국에서 오신 걸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안절부절하시네 이제. 보고 싶다. 좀 기다려봐야겠는데 꼭 봐야겠는데 저거는 방금 전에 보고 와 진짜. 아니 이게 거친다는 계약이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아쉬우니까 저희 제작진들 다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 바람 우와.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바람 우와. 이것만 싹 지나가면 이게 조금 살짝 보이는데 아래쪽까지는 보이는데. 보일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으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살짝 좋게 보이는데 와. 진짜 너무 봐. 어? 점점점. 어머 지나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오 많이 보인다. 야, 야 보인다 보인다. 말이 안 닿아요. 감동이에요. 맞아요. 이야 바람이 싹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펴지고. 와. 엄청 거대하죠. 이게 진짜지. 야, 이 등산이. 와, 보인다, 보인다. 눈앞에 펼쳐진 저 거대한 게 다. 우와. 한 번에 화면에 안 담길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인 크기고. 그러니까 대분화, 대폭발이라고 이야기.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다. 야, 이거 보려고 지금 기다렸는데 드디어 와. 둘러싸고 있는 이제 형태가 다 보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요 전체가 다 분화, 요렇게 다 분화기잖아요. 요거만이 아니고. 그치? 이렇게 네.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쵸. 기가 막힌데 여기 진짜? 저게 정상인데 저희가 본 저 분화구가 저렇게 커요. 와. 그런데 문제는 300년 동안 폭발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사실 300년 전에 그 분화의 크기가 네. 여기 드러난 것만 이 정도 네. 커다란 분화였는데 그 후에 너무 잠잠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건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에도 동일한 이게 재앙으로 닥치는 거고 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 텐데 네.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찍고 나니까 또 다시 또 네 이렇게 다 구름이 오면서 이런 것 같아요. 산 할아버지가 봤지? 이제 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싹 하고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초가 끝났던 것 같아요. 맞지? 다들 착하게 살았나 보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멀리서 왔는데 공기가 시원하고 좋네요. 피톤치트가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 아니 연구소가 이렇게 예뻐? 오, 이런 산 완전 산 바로 산 옆에 있고. 좋다 연구소. 시즈네시마스. 시설이 되게 좋은데요? 그치. 여기는 전문적인 이야기. 전문적인. 네 여기 다 있어요. 그렇네요. 보여주기 용이 보여주는, 아니구나. 예. 들어가면 바로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후지산에서의 어떤 지진 발생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후지산의 분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전 들었었는데 지금 좀 보셨을 때 상황이 어떤가요? 特にそういう兆候はなくて、多分おそらくハザードマップを書き換えたことが多分そういう話になってい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와, 이것도 오, 이거는 これはまず富士山全体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地図は特殊な地図で、木とか林を全部取っ払った状態の地図になってます。 실물 모형인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저 크랙 하나까지도 다 표시돼 있네요. 네. 와, 아까 봤던 거다. 네, 맞습니다. ここちょうど富士吉田の市街地なんですね。非常に近いところに火口があるということが、まあ 여기가 富士吉田의 그 시외지인데 네. 그 정말 가까운 곳에 화구가 있어. 화구가 하나가 아.
이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마을 바로 옆에 화구가 있는 거를 안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시간 만에 네. 아까 그분은 3일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다 이제 여기 없나? 할! 조금만에 끓는 거니 나이따 미끄끄한 근데 그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그분이 이제 알람을 듣고 경보를 듣고 한 이틀 뒤에 출발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 모형을 가지고 다른 데서 분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실험을 하는데 너무 정밀한 모형이니까 후지요시단 저쪽이에요. 실제로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야. 방금 그거 지금 보면 여기를 여기다 분화를 했을 때 저쪽으로 갈 거라고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거기서 분화했다 봐에 소진이 나가れる っていうのは 考えられない. ですよね. 이제 좀 やってみますね.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지형을 시뮬레이션. 야, 마지막 순간에 저게 간에 저쪽으로. 가네요. 진짜 기가 막히다. 저기 호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호수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무섭네요. 와. 나오면 다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今さっきねここから流すとなんとなくこの辺に行こうっていう感じが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ものを通して子どもたちにどこから噴火すると自分たちのところに 来るか っていうことを実験を通して教えてたりします。 문제는 이런 마그마가 쓸려가는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화산재 때문에 도쿄까지 날아가게 되고 도쿄가 화산재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화산학자 100명에 聞いたら 100명이 100명とも 将来 それも 近い 将来 噴火すると 考えてるんですね. ですから今ちょうど 300年間 休憩を してるので 次の噴火は かなり大きい 可能性がありますね. 그렇죠. 이게 응축된 것도 적고 지금 후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피해는 굉장히 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 火山灰っていうのは灰ではなくて 그냥 전기를 통수 性質가 있는데 특히 濡れると 전기를 통수 그냥 재가 아니고 사실 합선이 되니까 대규모나 대전이 도쿄 전부나 관토 지역 전부가 대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전차가 멈추고 예를 들어 정말 후지산이 분화했다면 하네다 나리타だけじゃなくて 인천とか 김포도 使えなくなりますから.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김포공항 당연히 인천공항 다 사용 못 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가 분화를 했었을 때 유럽 전체가 비행기가 못 갔던 것처럼 저 학자로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신 줄 알지만 분화 시기는 그래도 언제일 것 같다. 이마 이くつかの 가설에 두 가지 설이 出てまして 잘 들어야겠다 이거 언젠지. 가까운 미래. 2035년 설というのと 2038년 설という. 이거는 남해토양의 지진이 그때 일어날 まあいくつかの証拠が証拠というか過去の歴史に学ぶとそういうことがわか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直後に富士山が噴火する可能性があると。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곧 터지는데 10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一つだけ伝えしたいことは例えば富士山とかあるいは百頭山が噴火をすると、これは 日本とか韓国だけの問題じゃなくて、いわゆる東アジア全体の問題だという意識を持つことが大事ですね。